예, 안녕하세요. 예, BJ 칸입니다. 예,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테스트 방송인데,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내용,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트렌드에 관해서 진짜 잠깐 분석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트렌드란 무엇인지부터 일단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근데 목차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목차는 일단 첫 번째 이제 트렌드 분석한 걸 제가 일단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관해서 지금 분석한 걸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트렌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 상가 영업팬님 예, 100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두개 감사합니다. 예, 한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트렌드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상가 영업팬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트렌드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무엇인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트렌드란 일단 독창성이나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남 따라 할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말해요.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트렌드에 관련된 용어들도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로 이제 잘 요약해 놨는데, 트렌드 워처, 트렌드 세터, 요즘 셀럽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유명 인사들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셀럽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예, 트렌드 워처란 첫 번째로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업을 말해요. 예, 트렌드 워처는 이거 다 네이버에서 예, 정의를 내린 건데, 일단은 활용한 거고요. 예, 트렌드 세터도 일단 요즘에 트렌드센터 많이 트렌드를 이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유행을 창조, 수호, 대중화하는 사람, 혹은 또 기업을 말하는 뜻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 세 번째로 셀럽은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쓰고, 요즘에 대부분 많이 쓰시죠. 셀럽 되고 싶은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예, 유명인 셀레브리티의 줄임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리티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가수나 배우가 아니면서도 그에 맞먹는 인지도를 얻어 이를 미천으로 살아감을 뜻하는데요. 일단 셀럽이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예, 이제 그 다음 단계는